그런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성공만을 추구한다 이랬을 때 큰 성공을 추구했을 때와 삶이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작은 성공을 하는 그건 아니 그 작은 성공만 추구한다 이건 없어요. 모두가 큰 성공을 꿈꿔요. 그게 바르고 맞다고 봐요. 큰 성공을 잘게 쪼갤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 쪼갠다. 네. 쪼개서 쪼갠 성공을 이뤄내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작은 성공만을 보고 간다, 큰 성공을 간다 이원화시켜서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큰 성공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라도 작은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죠. 뭐. 작은 성공이. 그러니까 큰 성공을 쫓아가면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문제 아무것도 안 돼요. 큰 성공 쫓아가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인식. 내가 그 100만 유튜버를 달성해야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를 만나신 것도 성공이다. 이것도 성공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게요? 100만 유튜버 되겠죠. 그렇지. 네. 그것도 되고 네. 에너지가 딸리지 않아. 에너지가. 아, 네. 내가 성공을 성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갈림이 충분한 거지. 배터리가. 근데 거기 가야만 된다고 맞아요. 하면 가는 과정 자체가 지치고 힘들어서 거기 못 가. 못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성공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성공은 결국은 그게 목적지일 수는 있는데요. 그게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그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는 주의점이 그거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식이 되게 힘들다. 그렇죠. 힘들죠. 응. 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너무 그냥 치부해버리기 그쵸, 쉬운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것마저도 성공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매일매일 인터뷰 하는 걸로 그냥 너무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성공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작은 성공을 실천하기 엄청 쉬워요. 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 몸짱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네. 그럼 몸짱이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필요하던데요. 유산소도 해야 되고요. 그쵸. 단백질도 먹어야 되겠죠. 그쵸, 네.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도 식이 조절도 해야 되잖아요. 네. 와 나는 지금 100kg인데 바디 프로필 언제 찍어? 그쵸. 너무 멀고 힘들어. 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일어나서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하세요. 한 번. 네, 한 번. 네. 그 다음에 지금 야채 한 젓가락 먹으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쉐이크 그냥 한 모금 먹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몸짱이 되기 위한 행동은 오늘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 또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 그쵸. 꿈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럼 그 꿈을 또 갖고 와. 나는 완전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영어를 진짜 토익을 막 1000점 맞을 거야. 막 이랬다 쳐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오늘 영어 단어 하나 해. 한 문장 공부해. 그러면 당신은 토익 점수 만점자가 되기 위한 일을 오늘 한 거예요.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사랑받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해서 근데 주말에 나도 쉬고 해서 잘 못하겠어. 근데 꿈인데 참 걱정이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두고 있다면 어느 날 하루 때려 날 잡아가지고 데리고 나가갖고 막 시컷 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퍼져 있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전화 들어서 난 당신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집에 들어와서 오늘 정말 네가 보고 싶었어. 나는 너를 언제나 지원해 라고 말을 한마디를 준비해서 하라는 거죠. 거창하게 준비하지 말고 뭐든지 그것을 굉장히 지금 즉각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자르래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큰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단계의 성공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지금 화가 되고 싶지? 네, 저는 지금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하고 찾아온대요. 네. 그럼 지금 그리세요. 지금 그려갖고요. 포트폴리오 올려보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엔지니어였대요. 엔지니어로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 꿈이 사진작가인데 자기가 그래서 뭐 그 직장이 끝난 다음에 클래스 아카데미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결국은 언젠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저자들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즉시 이번 주에 나가 사진 찍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은 친구한테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너는 지금 사진작가가 되는 길을 시작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네요. 실제로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다 모두가 네. 그냥 나는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피디님은 100만 유튜버가 있는 구독 채널을 갖고 싶기 때문에 매일 제 시간에 그냥 매일 4시에 이 시간에 촬영하신다면서요. 네. 아마 이 저자들이 보면 잘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책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2014년에 이 책을 내면서 쾌재를 불렸던 거 동의하실 텐데 쾌재를 불렀던 게 바로 그거죠. 저한테도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았고 그 가짓수도 많았지만 되게 다양했거든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다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또 좋은 출판사 사장이 되고 싶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개인적인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참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근데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무엇 하나 제대로 제 손에 쥐어진 것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이제 다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변화된 것은 하고 싶은 그 모든 꿈을요. 하루로 다 끌고 들어왔어요. 모든 걸 하나씩 다 끌고 들어왔어요. 잘게 쪼갰으니까 가능하군요. 네, 잘게 쪼개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우리 한 얼마나 흘렀어요? 한 그래도 8년? 9년, 네, 8, 9년 흘렀나요? 네. 8년 정도 됐나요? 네. 그 뒤로부터는 저는 매일 제가 원하는 모든 꿈을 그냥 하루에 넣고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너무 가볍게 살고 있고요. 무엇 하나 뒤처지는 거 없이 무엇 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가 없이 무엇 하나 이거 된 다음 해야지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은 잘게 뭐 꿈을 잘게 조갠다. 그 다음에 뭐 작은 것들을 성공해야 큰 성공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뭉뚱그려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책이 또 재판돼서 나온 책이고 20년 동안 연구를 했고 출판사의 이름까지 지금 제가 스노우폭스 북스를 끌고 있는데 이렇게 출판사까지 바뀌어서 낼 정도면 뭐 다른 게 있겠지라고 좀 믿어주신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지금 당장 하나를 당장 할 수 있는 즉각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끌고 들어와라 라는 핵심 메시지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14년에 이제 그렇게 잘게 쪼개서 하루로 다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8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오픈하셨던 거를 다 이루셨나요? 이루지 않고 아직도 과정에 있는데요. 즐거운 것은 조급함이 아예 없었어요. 조급함이 아예 없고요. 아직도 몸짱이 되진 않았지만 몸짱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정말 음식을 잘 골라 먹고 있고 또 만보를 걷고 있고 또 때때로 제가 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하여 그 당시에는 제가 몸짱이 돼가지고 내가 올 연말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야를 매년 썼어요. 매년. 매년. 하지만 매년 이루어지지 않았죠. 매년 스트레스 받겠다. 근데 꿈이라는 게 그래요. 자꾸 쓰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그걸 쳐다보기가 싫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회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속상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구퉁이 하나를 잘라서 내 삶에 넣어버린 순간 저는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10년을 더 산다고 치면 10년을 어떤 거는 3년 뒤에 끝나는 게 있는 것이고요. 어떤 거는 10년 뒤에 끝날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저는 그냥 다 같이 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밀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강박증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워크홀릭도 심했어요. 근데 저에게 그 뒤통수를 딱 치게 만들어준 책이 몇 권 있지만 그 중에 이 책도 반드시 그랬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제 루틴이 막
되게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의 루틴이 네. 있었어요. 어, 근데 네. 그걸 그대로 해내느냐? 절대 못해. 못하니까 또 강박증이 그쵸, 쌓여요. 맞아요. 해야 될 일이 잔뜩이야. 맞아요. 그런데 못해내. 그러니까 네. 더 강박증에 네, 시달렸단 네, 말이야. 네, 네. 제 주제는 그 모든 걸 해낼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을 막 네. 아령을 들어요. 아령 하나 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근데 올 연말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복근을 50개를 해야 돼요. 못해. 그런데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제가 정말로 딱 복근 운동을 하루에 하나를 시작했어요. 한 개를 네. 해봐. 하나만 사람이 하게 됩니까? 그쵠. 한번 하면 네. 두 번 하면 한 다섯 개쯤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해볼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운동은 운동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대로, 그 다음에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한 기획자의 기본 자세는 또 그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넣게 됐는데, 매일 이런 것들이 가볍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가령 제가 되게 건강하게 이제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건강해야 되면 영양제도 먹어야 되죠. 네. 막 나쁜 음식 안 먹어야 네. 되죠. 떡볶이도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쵸, 괴롭죠. 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따뜻한 물을 좀 마시는 걸로 그거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해요. 따뜻한 물을 좀 매일 먹다 보니까요. 네. 그 찬물 살짝 섞어서 영양제 하나 먹게 되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야. 모든 것이 조금 균형이 맞아지고 오. 좀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걸 바꿨는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 삶 전체는 되게 좀 평온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평온하고 여유로워지고 네. 좀 더 많이 좀 웃게 되고 물론 이제 보톡스 비용은 더 듭니다. 아, 네. 하지만 뭐 나름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그럼 막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에 네. 실패를 하잖아요. 네. 일단은 울어야 돼요. 아, 그쵸. 일단은 네. 울어야 돼요. 네. 실패를 했는데 안 울고 버티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울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소주를 막 네. 생라면 부셔가지고 네. 소주를 한 짝쯤 먹어도 네.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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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패를 하면 일단 우시고 네. 그 다음에 생소주를 좀 많이 드셔도 괜찮고 네. 네. 다 좋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야 돼요. 네. 저는 거꾸로 제 피디님한테 세상에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단어 하나 고르고 싶으세요? 갑자기요? 갑자기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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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요? 네. 아무거나. 저는 그러면은 허무. 허무? 네. 왜요? 예, 한때 허무지에 빠졌던 적이 있어가지고. 오, 예. 신기하네. 네, 네. 와, 우리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너무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확 각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저는 네. 세상에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네. 용기를 들고 싶어요. 용기. 네. 네, 용기가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네. 해요. 네. 그래서 실패를 했으면 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소주 한 잔 좀 먹고 난 다음이라면 저는 용기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용기는 네. 되게 많은 부분에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네.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을 시작하는 일에도 필요하죠. 네. 자기의 못남을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도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위트 있게 하고 싶은 말인데 네. 그 실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평가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네네.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실패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패를 정말 인정하려면 관에 들어갈 때까지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야 그 사람이 실패죠. 그 사업에 망했는데 일어나서 일용직하는 사람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갖출 수 있다면 정말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럼 끝으로 이제 네.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책에 보면 네. 그 저자들이 네. 독자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네. 이야기를 하나 꾸며내서 말을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네. 되게 먼 친척인 외조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을 낭독할 테니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외조부는 정말 먼 사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살면서 외조부랑 그런 연관이 없이 살은 거예요. 네. 뭐 어릴 때 만나본 기억이 있는데 네. 뭐 자기한테 왕 하면서 장난을 걸었던 그 정도의 기억만 있지. 그러면서 딱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근데 유언장을 읽겠다고 오라고 하니 갔죠. 가서 유언장을 읽는데 깜짝 놀라요. 네. 이 외조부의 자산이 1,000억이나 되는 네. 거야. 근데 이 1,000억의 자산을 다 자기를 준대. 네.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란 거야. 네. 근데 이후 이 외조부의 직업이 괴짜 발명가였대요. 그러면서 이 1,000억이나 되는 거를 그냥 줄 리는 없어요. 네, 조건이 있죠. 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즐거움 측정기라는 시계를 차고 있어라 라는 그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 즐거움 측정기는 뭐 즐거움 측정기 시계는 뭐냐면 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아갈 것 같은 정말 최상의 좋은 이게 10으로 나타난대요. 네네. 이 시계. 네네. 그리고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기분이 들면 1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외조부의 유언의 그 상속의 조건이 이래요. 시계를 1년 동안 차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 시계가 7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1년 동안 없으면 너에게 이 1,000억 모두를 주마 라는 네. 유언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저자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주인공이 당신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당신이 도전 첫날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1,000억이나 되는 돈을 네. 내가 즐겁기만 하면 된대. 근데 네. 즐거운 게 그게 또 쉬운 일이 쉬운 아니에요. 아니죠. 1년 그쵸. 동안. 네, 그쵸. 그래서 아마 여유를 준 게 네. 10부터 7까지라고 좀 여유를 네. 줬겠죠. 네. 그리고 뭐 평생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쵸. 제안을 그쵸. 했겠죠. 네. 근데 1,000억이나 되는 자산이 일단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되게 큰 돈이니까 생각만 해도 군침이 줄줄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예시로 사용한 것 같아요, 저자들이. 하루 3억이니까. 엄청나네. 그래서 이 도전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네. 했을 때 네. 저 도전 첫날 당신을 정말 최고로 즐겁게 해줄 그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이름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 책 읽기. 책 읽기. 네. 오,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네. 대단하다. 훌륭해. 네, 이 책을 관통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책의 핵심 본질은요. 즐거움이에요. 절대로 즐거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즉각적으로 해라라는 것과 이 즉각적으로 하는 이 일을 미래에서 작은 성공을 준비를 많이 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맛보고 이것을 즐겁게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만 만나 조언한 게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에서 연구로 이게 활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이 보였던 행동 패턴을 집약해서 이 책에 넣어놨는데 그게 바로 즐거움을 놓지 않고 즐거움을 주는 일을 계속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PD님한테 네. 똑같이 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은 1,000억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장 내일 도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독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이 되게 많아요. 자기계발서가 되게 많죠. 그쵸. 너무너무 많은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요즘에 자기계발서 읽을 게 없다. 요즘 자기계발서는 다 그게 가고요. 그래 읽을 게 없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요. 또 투고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요? 제가 이런 분야의 책 읽으려고 다 찾아봤는데요. 마땅한 책이 없길래 제가 썼다. 다 그래요. 그 좀 부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책 역시 여타 자기계발서의 분류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책이라는 게 뭐 하나 교훈을 주지 않는 책이 없어요. 나한테 맞거나 맞아요. 맞지 않는 것뿐이고 내 현재 상황에 잘 조언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어서 지금은 필요 없는 책이 있는 것이지 사실 책이라는 게 좋지 않은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접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접했을 때 책이 말하는 작은 행동, 또 빠르게 실패하라든가 즐거움을 놓지 말라는 거,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한테 접목해 보실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즉각적으로 접목해 보실 수 있는 게 많고, 또 재판이 돼서 다시 이 책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왜 앞서서 이렇게 입소문으로 20만 부, 20세가 나갈 정도의 책이었는지 직접 좀 경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책의 장점을 10분 좀 아셨으면 이 책의 장점이 되는 것은 그 사례가 되게 많은데 그 사례들을 자기한테 접목해 보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등장이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부도 있고요, 엔지니어도 있고요, 그냥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생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실제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찾고 그 일에서 작은 성공들을 맛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